자, 선생님이랑 같이 자 영어 시사 한 2과 본문 가볼게요. 자, 선생님 수업은 단어랑 한 줄 해석 위주로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찍을 거예요. 다른 인강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될 거야. 굉장히 빠르게 찍을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수업하다가 니네가 필요한 부분은 그 스탑하고 그죠? 스탑하고 필기하시고요. 선생님 수업은 반드시 3번 이상 다시 듣기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오케이, 가보자. Corporation in the animal kingdom. 자, 동물의 왕국에서 corporation 하면 협동이란 뜻이죠. 협동. Darwin's survival of the fittest is universally regarded as a simple reality in the game of life. 자, 다윈의 survival 하면은 살아남기란 뜻이죠. fitness는 딱 맞는, 최고로 맞는이란 뜻이니까 이게 합쳐서 적자 생존이라 그러죠. 그죠? 딱 맞는 게 살아남는다 이런 거. 그것은 universally는 보통의라고 그 해석을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란 뜻이죠. 그 다음에 regard A as B 굉장히 중요하죠.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란 뜻이죠. 그럼 이게 수동태가 됐으니까 여겨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그지? 자, 이 적자 생존이라는 게 간단한 현실, 심플한 현실, reality. 심플한 현실로 받아들여진다. 어디? 그, 생명의 게임에서는, 그죠? 삶의 게임에서는. Successful play sometimes require a degree of selfishness. However, across the animal kingdom, selfishness is only a very small part of the animal life. 자,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성공한 그 게임은 때때로 require, 요구하다 라는 뜻이죠. 뭘 요구해요? 이기심이죠, 이기심. selfishness. selfish 하면 이기심. 이기심의 degree 정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동물의 왕국 전체를 통해서는요, 이기심은 단지 동물의 삶의 작은 부분이다 라고 돼 있죠. Often animals help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for the greater good. Cooperation prevails at every level of animal kingdom. In the following three examples, it is inspiring to see how animals cooperate to help each other. 자, 볼게요. 종종 동물은 돕습니다, 서로를. 그리고 함께 일합니다. 뭘 위해서? 더 큰 구시명사일 때는 상품이란 뜻이죠. 상품을 위해서. 자, 협동은 prevail, 중요한 뜻이죠. 우세하다 란 뜻이죠. 우선한다, 우세하다. 모든 레벨, 그 동물의 왕국의 모든 계층에서 협동은 우세하다. 다음에 세 가지 예가 있다. 그 안에서 inspire 하면 영감을 주는 이란 뜻이에요. 영감을 준다, 뭐 하는 것이? 이게 가짜고 진짜는 to 이하죠. 자, 뭐가? 어떻게 동물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서 cooperate, 협동을 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what is survival of the fittest? 자, 적자 생존이 뭔지 알아보자. Charles Darwin was an English biologist best known for his contributions to the science of evolution. In his famous book, On the Origin of Species, he used the term of survival of the fittest. 자, 이 다윈이란 사람은 영국의 생물학자인데 바이오가 붙으면 보통 생물이죠. 생물학자는 알려져 있다 뭐로 그것의 컨트리뷰션 하면 기여란 뜻이죠. 기여. 중요한 건 to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요. 어디에 기여했어요? evolution 하면 진화. 진화의 과학에 기여했어요. 그 유명한 책에는 종의 기원이란 뜻이죠. Origin 하면 기원, 근원이란 뜻이고요. Species 하면 종류, 종의 기원. 자, 그는 term, 용어란 뜻이죠. 용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뭘? 적자 생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It means that only individuals with the fitness adaptations to the changing environment will survive, and that is how the species continue or evolve. 자, 그건 의미한다, 뭐를? 단지 개인, 뭐, 가장 알맞은
adaptation 중요하죠. adaptation. adaptation 하면 그 적용이란 뜻이죠. 선생님 잘못했다. 적응. 적응. 최상의 적응. 어디에? 변화하는 환경에 최상의 적응하는 뭐 개인만이 이렇게 가라면 되죠. 자, 변화하는 환경에 최상으로 적응하는 개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뭐 어떻게 종이 계속되거나 혹은 진화하는지도 그거다란 뜻이죠.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요. Ants. 자, 개미들. Have you ever observed ants emerging in and out of their nest? If so, it may have reminded you of the highway packed with cars. 자, 개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개미? 당신은 observe, 관찰하다 라는 뜻이죠. observe, 관찰하다. 뭐, march 하면은 행진하다 라는 뜻이죠. 이 개미 지가 행진하니까 ing죠. 능동. 자, 이 개미가 마치 in,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 nest, 둥지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행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have pp, may have pp 중요한 뜻이죠.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로 해석해야 돼요. 뭐였을지도 모른다. remind, 떠올리다 라는 뜻이죠. remind A of B. A를 떠올린다. B로부터 A를 A가 B를 또 화살표 이렇게 해보세요. A가 B를 떠올린다 이렇게 화살표 해보세요. 자, 너에게 뭘 떠올리게 해요? 고속도로에 꽉 차게 된 뭐 차들, 차들로 꽉 차게 된 고속도로. 자, 차여 그 하이웨이 입장에서 차여진 거니까 팩트 써야 되죠. 꽉 차진으로 해석돼야 되죠. 그래서 팩트가 돼야 돼요. But this comparison is not appropriate. Ants never get into a traffic jam, no matter how fast they move or how many of them occupy the road. 자, 이 comparison, 비교는 appropriate 하면 적당한이란 뜻이죠. 적당하지 않다. 이 비교는 적당하지 않다. 뭐, 그 개미는 결코 traffic jam에, 그러니까는 그 차가 꽉 찬 거 이런 거 있지. 교통체증에 걸리지 않는다. No matter how도 중요하죠.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란 뜻이죠. 아무리 그들이 빨리 달릴지라도 혹은 아무리 그들이 얼마나 많이 occupy, 차지하다 란 뜻이에요. 뭐를? 도로를 아무리 많은 그들이 차지할지라도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his is because their movements are based on cooperation. When there are a few ants moving in single direction, some ants are likely to move slowly, some fast, and others even faster. 자, 이것은 뭐 때문이다? 그들의 운동이 are based on 어디 어디에 기초를 두다란 뜻이죠. 협동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 뭐 했을 때 몇몇 그 개미가 single direction, single은 단일의란 뜻이죠.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움직이는 개미가 있을 때. 개미 지가 움직이니까 능동이죠. 그래서 ing. 자, 그런 개미가 있을 때 어떤 개미들은 be likely to 뭐뭐일 것 같다란 뜻이죠. 뭐일 것 같다. 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몇몇은 빠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더 even faster 하면은 그 심지어 아니고 훨씬이라고 해석해야 돼.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 비교급 강조할 때 훨씬 할 때 even 쓸 수 있어요. As their number increased, however, the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so that they all move at the same speed. The slow speed up, the wild fast, and the super fast slow down. 자, 그 수가 증가할수록, 그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하지만 그들은 서로서로 communicate, 뭐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하다 라는 뜻이죠. communicate with,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서로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so that, 그래서 그들 모두는 같은 스피드로 움직인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스피드는 그 천천히 가는 스피드, slow speed up,
그 천천히 가는 자 여기서 더 슬로우는요 천천히 가는 그 개미들에서 복수를 받아요 그죠? 더 더하기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애들은 속도를 올려요 그죠? 그 빠른 애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빠르고 그 초 빠른 애들 완전 super fast 정말 빠른 애들은 속도를 낮추는 동안 그죠? 자, there are times when ants leaving the nest for food encounter encounter other ants coming back with food on their back. When this happens, and the inbound ants, the one carrying a burden, always have the right of way. 자,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 뭐 했을 때 그 개미가 어떤 개미? 자, 이렇게 걸어 볼까요? 음식을 위해서 둥지를 떠나는 개미 개미지가 떠나니까 leaving 능동 써야 되죠 떠나는 개미가 뭐 했을 때 우연히 만날 때 다른 개미를 자 encounter 하면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이죠 다른 개미를 우연히 만날 때가 종종 있다 그죠? 그 개미는 어떤 개미예요? 그들의 그 돌아올 때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개미가 있다는 거죠 개미지가 들어오니까 능동 맞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둥지를 떠나는 개미도 있고 둥지로 들어오는 개미도 있다 했죠. 그럼 얘네 둘이 딱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일어났을 때 inbound ant, 들어오는 아이, inbound, 그죠?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가 뭐, 얘는 뭐예요? 그 짐을 싣고 있는 아이죠. burden 하면 짐, 부담, burden. 짐이란 뜻이에요. carry, 옮기다. 지가 옮기고 있으니까 능동이니까 ing 맞죠? 그 ant, the one이 옮기고 있으니까 caring, 능동. 선생님 이거 왜 계속 강조하냐면 ing나 ed는 굉장히 고등학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체가 지가 하는 거면 능동이고 당하는 거면 ed라고 해야 돼요. 그죠?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ed. 자, 뭐 들어오는 개미가 항상 우선순위다. 그죠? 그 길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죠. Outbound ants turn to get out of the way, while inbound ants continue to in a straight line. This arrangement makes sense because it is more difficult for the inbound ants to change direction due to their heavy load. 아, 똑똑하다, 그지? Outbound ants. 자, 밖으로, 그, 나가려는, 그죠? Inbound은 안으로 들어오는 애고, Outbound은 밖으로 나가려는 애. 이 나가려는 애가 turn to get out.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것. 뭐 하는 동안에 들어오는 개미가 straight line. 자, 일렬이죠, straight line. 일렬로 그, 계속 그 들어오려고 하는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는 애가 우회한다는 거잖아. 턴투 비껴준다는 거죠. 자, 이 arrangement, 자, 이 배열은 arrangement는 원래 배열이란 뜻이에요. 혹은 준비도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 배열이라고 해봐. 자, 이 배열이 make sense 하면 이해하다란 뜻이야. make sense, 이해하다. 자, 뭘 이해해요? 자, 그것이, 자, 여기서 그것은 가짜죠, 가짜. 뭐가? 투 이하가 진짜죠. 왜 이렇게 썼어? 귀찮아서. 그죠? 그 뒤에 to change direction 이게 너무 길어서 앞에 쓰면 보기 이상하잖아. 그래서 뒤로 보낸 거예요. 자, 훨씬 어렵다. 뭐 하는 게? 자, inbound 개미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due to 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뭐 때문에? 그들의 무거운 짐 때문에. 로드는 짐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계속 following these rules and cooperating in this way and to improve the traffic flows and make the delivery of food to the nest more efficient. 자, 뭐 하는 거? 자, 이 방법으로 협동하고 그 다음에 이 규칙을 따르는 것. 그죠? 따르면서 하면 되겠다. 누가 따르는 건데? 문장의 주어인 ant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following, cooperating, 능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문장의 주어 지가 하는 거라서 그래. 얘네가 improve, 향상시킨다. 뭐를? 이 교통의 flow, 흐름을.
그죠? 다음에 음식의 delivery 배달이죠, 배달. 음식의 배달 어디로? 둥지로의 음식의 배달을, 그죠? 목적어를 더 뭐뭐하게 만든다 해서 형용사. 저 efficient 효율적으로 만든다 하면 되죠.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 자, 그다음 fish. 자, 물고기 보자. Fish also cooperate. As everyone knows, big fish often eat little fish. Sometimes, however, little fish help the big fish, so the big fish do not eat the little fish. 자, 볼게요. 자, 물고기도 협동한다. 자, 우리 모두 알다시피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때때로 하지만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돕는다. 그래서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Tiny fish which scientists refer to as cleaner swim into the mouth of bigger fish which are referred to as client. 자, 작은, tiny, 작은, 아주 작은이란 뜻이죠. 작은 물고기, 뭐라고 부르는 과학자들이 refer to 하면은 뭐뭐로 추론하다란 뜻이야. 뭐뭐로 여겨지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뭐로 여겨지는 cleaner, 청소부로 여겨지는 물고기, 그죠? 자, refer to A as B라고 하면 돼요.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하면 돼. 자, 이런 그 작은 물고기가 어디? 큰 물고기의 입 안으로 수영을 합니다. 자, 그것은 그것이 뭐로? 그 고객으로서 여겨지는 큰 물고기. 그죠? 고객이라고 돼 있다. 그렇지? 여겨지다니까 are referred죠? 여겨지다에서 are referred. 자, 뒤에 거랑 차이를 보면 이거는 과학자들이 즈가 여기는 거라서 능동이고 얘는 주어 없이 썼으니까 여겨지다 해서 수동으로 쓰면 돼요. 자, cleaners eat a parasite in the client's mouth. After the cleaners do their job, the clients let them go instead of swallowing them. The cleaners get a meal and the clients get a healthy mouth. 자, 봅시다. 청소부가 parasite 하면 기생충 같은 거예요. parasite, 기생하는 거. 자, 이 고객의 입안에 있는 기생충을 먹어요. 그죠? 자, 이 클리너가 청소부가 그들의 일을 다 한 후에 고객은 그들을 가게 만들어준다. 사역동사니까 능동일 때 동사원형. 뭐 하는 것 대신에 instead of 하면 뭐뭐 대신에 란 뜻이죠. swallow. 삼키다란 뜻이죠. 그들을 삼키는 것 대신에. 자, 이 청소부가 음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은 더 나은 그 건강한 입을 얻습니다. 이 말이죠. Okay, sometimes the cleaner fish chew on the wall of the client's fish's mouth. Although this may cause pain, the big fish still do not eat the little one for two reasons. 자, 때때로 이 청소 물고기가 추하면 씹다란 뜻이죠. 뭐를? 고객 물고기의 입에 월, 입 안에 벽을 씹어버린다는 거죠. 실수로 탁 씹을 수 있잖아. 그죠? 자, 이것을 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cause 하면 일으키다란 뜻이죠. 뭘 일으켜요? pain, 고통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큰 물고기는 still, 여전히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자, 계속 가볼까요? First, the cleaners are too small to satisfy their hunger. Second, it is hard to find good cleaner. Once the cleaners and the clients establish trust, the clients want to cooperate with the cleaners and keep them around. 자, 첫 번째 이 청소부는 too 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거 부정문이야 얘들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너무 작아서 그들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satisfy, 만족시키다. 자, 두 번째. 자, eat to 하면 진짜 가짜죠?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 어렵다, 뭐 하는 것이 좋은 청소부를 찾는 것은 어렵다. 라고 돼 있죠. 자, 일단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청소부와 고객이 establish 중요한 뜻이죠. 설립하다 라는 뜻이죠. trust
신뢰. 자, 일단 고객과 청소부가 신뢰를 유지를 하면, 설립을 하면 그 고객은 그 청소부와 cooperate with, 협동할 거고, 협동하길 원하고, 그들이 그 keep around, 주변에 유지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K, 그 다음에 bird. 자, 새들. Pied free catchers are small birds that cooperate in dangerous situations. When a predator entered a flycatcher's area, the flycatcher makes a loud sound for help. 자, 밑에 알락딱새? 알락딱새는 정말 작은 새인데 위험한 상황에서 협동하는 새다 해서 요 뒤에 한 자리 비어 있어야 되죠?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그치? 자, 프리데이터 중요한 뜻이죠. 프리데이터. 프리데이터는 포식자라고 해석하면 되죠. 잡아먹는 아이. 자, 이 포식자가 이 알락딱새의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 알락딱새는 큰 소리를 낸다. 도움을 찾기 위해서. Other fly catchers hear the call and they come to help. As more and more birds join the group, the predator becomes frightened and run away. 자, 뭐 하는 것, 다른 이 알락딱새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도와주러 옵니다. 점점 더 많은 새들이 그룹에 모이면 모일수록 뭐뭐 할수록 이 포식자는 겁먹어진 거죠. 포식자의 입장에서 겁을 먹어진, 겁을 당한 라고 해석되니까 ED예요. 다시. 겁이 먹어진, 겁을 당한에서 ED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flea catchers go to the aid of another bird in danger only if that bird has helped other birds in the past. 자, 노트. 자, 여기서 노트는 주목하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뭘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 이 알락딱새가 go to the aid 하면은 도움이에요. 또 다른 매처한 또 다른 새의 도움을 도와주러 간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알락딱새는 또 다른 새를 도와주러 간다. 단지 언제만 그 새가 다른 새들을 과거에 도와줬을 때만. 대박이다, 그지? 그죠? 얘가 예전에 누굴 도와줬나? 그것만, 그럴 때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얘가 착한 일 했을 때, 그때만 간다는 거죠. 자, they do not answer the calls of the birds that have refused to help others before. 자,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뭐, 그 새의 도움에는. 어떤 새? 그 예전에 다른 그 새들을 도와주려고 한 거를 refuse to, 거절한 새들은 안 도와준다는 거죠. 대박이다, 그지? 자, 오케이, 계속. More information. Do you know how bats cooperate to survive? One kind of bat has a system of food sharing. Bats die if they go two nights without food. As hunting for blood, their only food is not easy. Younger, the bats fail to find food one night out of three. 자, 너 그 bat 하면은 박쥐죠. 박쥐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협동하는지 아니? 자, 어떤 한 종류의 박쥐는 그 음식을 공유하는, share 하면 공유하다죠.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박쥐들은 죽는다. 만약에 그들이 이틀을 음식 없이 보내면. 그죠? 자, 그래서 그 피를 사냥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지, 피를 사냥하는 게 쉽지 않죠. 피가 단지 그들의 음식이에요. 그치? 그 어린 그 박쥐들은 실패한다, 음식을 찾는데. 그죠? 3일 중에 하루는 그 실패한다는 거죠. But hunger is rare because bats that find blood share it with bats that don't. 하지만 배고픔은 rare, 드물다란 뜻이죠. 드물다. 왜? 그 박쥐들이, 어떤 박쥐? 피를 찾은 박쥐들이 그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누구와? 그걸 찾지 못한 아이들과. 그죠? 여기 뒤에는 find blood가 생략돼 있다. 그죠?
다음, cooperation is a process that started with the first single celled creature, living things from their beginnings more than 3 billion years ago, took over the planet by learning to cooperate. 자, 협동은 process, 과정이다 라고 돼 있죠. 어떤 과정? 자, 첫 번째 단일, 그 세포. 그죠? 단세포라고 하면 되겠죠? 단세포 그 생명체와 함께 시작한 과정이다. 자, 이 살아있는 것, 뭐로부터? 이 30억이죠? billion 하면 10억이에요. billion. 자, 30억 년 그 이상,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 뭐. 그러니까 협동을 배움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협동을 배움으로써 뭐 행성에 안착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when the human beings cooperate in plenty of ways from lining up at the bus stop to sharing knowledge on the website. Sometimes, however, human cooperation can break down. To foster cooperative success among humans, we should perhaps look to the nature for inspiration. 자, 우리 인간도 다양한 방법, in plenty of 하면 다양한, 풍부한 방법으로 풍부한 방법에서 협동을 한다. 뭐부터 뭐까지? From A to B 해볼까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knowledge, 지식을 공유하는 것. 그죠? 때때로 하지만 인간 그 협동은 깨질 수 있다. Foster 하면 강화하다거든요. 강화하다. 그 협동적인 아주 협력적인 성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look to 의존하다란 뜻이죠. 어디에? 자연에 한번 의존해봐라. 뭐? inspiration 영감이죠. 떠올리다 영감. 영감을 위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